원래 그 강의 중에 최고 명강 주강입니다. 아, 다음 주가 10월 3일 한글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명강 다음에 명강은 휴강이 제일 명강이고 그 다음에 짧은 강의가 명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강을 좀 해야 되겠는데 모르겠어요. 한글날이라고 하니까 저는 참 개천절. 아니 개천절 예, 한글날이 아니라 개천 한글날은 월요일입니다. 개천절. 한글날 나왔으니까 저는 참 글에 대해서 좀 그 뭐 말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런데 말과 글은 참으로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우리말 우리글을 너무 천시한 것 같아요. 박대라고. 아니 저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도 뭐 이상한 뭐 블레스티진가 뭐 그래요.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예전에 누구는 뭐 그 시어머니 길이를 못 찾아오라고 이름 아파트 이름 어렵게 졌다는데 요새 그거에 못 찾아올 시어머니도 없을 텐데 말이죠. 저는 왜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 사람이라는 건 자기 존재의 어떤 자기 존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내가 사는 곳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명과 자기가 일치되는 게 좋아요. 자기화 될 수 있는 게. 그런데 무슨 아파트, 이상한 아파트가 자기화가 됩니까? 땅에서 제가 소외가 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사는 데서부터 내가 소외 쫓겨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 가능하면 저는 정말 그 우리말 살려서 정감 있는 지명들 그런 것을 우리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그 말 정책은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한 말들이 그냥 활개를 치고 우리를 말살이를 그냥 엉빵으로 만들어서 저는 진짜로 민감하다 보니까 목욕탕에 가도 입욕시 주의사항 보면 뭐 거슬려 죽겠어요. 입욕시 주의사항 얼마나 딱딱해요. 아 그러면 그건 탕에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가볍게 해서 그 다음에 아주 읽으면서 미소가 나올 수 있는 말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 말이라 우리가 사유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아주 심오한 게 아니고 말을 이어붙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좋은 말로 바꿔주면 생각도 아름다워지고 말도 조리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엉망인 말들을 써가면서 저는 버스 타고 다니면 버스에서 안내방송하는 것도 막 짜증이 나 죽겠어요. 뭐 음식을 뭐 금지하오며 뭐 드실 때는 뭐 그 개방된 장소에 드셔서 아이고 뭐 한 뭐 말을 그렇게 해요. 내리셔서 툭 트인 곳에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개방된 하그라고 뭐 명령화 하듯이 뭐 하시오 뭐 이런 거 툭툭 나오고 아주 진짜 저는 그래서 이것만 정말 다 고쳐도 우리 국민 정서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맑아지고 조리 있어질까. 그래서 저는 계속 하고 해보고 싶어요. 한 구청이라도 정말 자기 군에 있는 모든 안내문이라든가 간판이라 이런 것들을 정말로 아름다운 말로 싹 바꾸는 작업을 구에서 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부 조사해가지고 그럼 저도 봉사해 줄 수 있어요. 전부 안내방송, 막 입욕시 주의사항 같은 것도 뭐 이런 전부 아름다운 말로 고치면 볼 때마다 그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말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예전 살던 아파트인데 차단동에 천천히 서양하시오. 아 그래서 아들하고 가다가 아야 빨리 서양하는 법도 있냐? 서양 그러면 그건요 간단해. 천천히 그러고 요즘에 애들 그 문자 있잖아요. 웃음표 이렇게 이런 거 그럼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해주든가 이렇게 해주면 읽을 때 그냥 다 알잖아요. 천천히 서행하시오. 이게 무슨 낭비고 이상한 말들이 그렇게 지배하면은 우리 생각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참 안 좋아요. 저는 어떤 혹시 저 그런 거 많이 주장하는데 혹시 주변에 자꾸 얘기해서 어떤 구라도 대한민국 한 구라도 그걸 시범적으로 해서 군에 있는 모든 그 안내문이라든지 그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좀 아니 씌어서 줘서 그것도 만들어주면 돼요. 목욕탕 좀 경비 들여서 아름다운 말로 전부 버스 안내방송 전부 수거해서 녹음 다시 해주면 돼요. 그거 그렇게 엄청난 예산 안 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한 그게 1년 되면은 뭔가 사람 마음이 바뀌더라. 뭔가 바뀌더라.
이런 효과가 나서 뭔가 좀 파급되는 그런 효과를 하시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힘쓸 부 있으시면 그런 거 좀 제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좀 넘어갑니다. 육사로 넘어갑니다. 곤몽인입니다. 곤몽인은 그 곤궁한 어린아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곤자를 관형격으로 써도 되고 몽어, 곤어몽이라고 해도 여기는 몽매한재 때문에 곤란을 당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몽매 곤궁에 처한 몽매한자다라는 고형의 해석은 다릅니다. 벌초한 그건 전혀 다르죠. 그건 이경지 해석은 전혀 다른데 이 저는 곤궁에 처한 몽매한자이다 라는 주석에 오히려 좀 점수를 줍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곤궁에 처한 몽매한자이니 그 어렵다 부끄러운 상황에 처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곤몽인이 요 바로 그 술의 주님께서 얘기한 상황과 똑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한번 다시 그려보죠. 술의 주님께서 이 삼수몽은 이건 뒤집은 거니까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지금 스레준께서 63에 썼어요. 63에 나왔어요. 이건 어떠했냐? 그 사슴을 쫓아서 숲으로 들어가는데 사냥터 지기가 없다. 그래서 숲으로서 헤매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 안내인이 없어서 곤궁에 빠지는 상황이 나와요. 증록무 이왕 군자기 부려서 왕인이라고 했어요. 군자는 빨리 상황을 살펴서 그만둬야 된다. 더 가면 그런 거 요거 하고 요걸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정사가 나오는 이유를 뭐라고 보느냐? 비와 추역은 이제 점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비와 음을 두 개가 따지죠. 비와 음. 비와 음을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효는 비도 음도 전부 음이라는 거죠. 비. 비는 옆에 요것이 비입니다. 그렇죠? 음은 3과 6이 음입니다. 그러니까 비나 응이나가 모두 음이에요. 그 상황은 뭐냐? 이 주역에서는 그 양은 지도자고 이끄는 자고 음은 추종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비교적 양이 현명한 자에 해당하고 음이 어리석은 자에 해당해요. 소인이에요. 대인과 소인과. 그러니까 주변에 전부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비도 응이고. 그래서 증록무 안내인이 없다라는 게가 나오고 그 상황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 나가면 결국 험한 꼴 당한다 이런 점사죠. 그것이 똑 뒤집어지면 요거 꼭 뒤집어지면 요기입니다. 그렇죠. 요거 뒤집었으니까요. 사자리가 바로 똑같아요. 요것도 완전히 비와 응이 옆에 전부 음이죠. 초가 음입니다. 초도 음입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은 뭐냐? 어떤 상황이에요? 몽매의 상황이에요. 음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몽매한에 해당해요. 비도 음도 모두 몽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몽매한데 주변에 자기를 깨우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비도 없고 음도 없고 준의 상황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이 괴는 몽매함을 베끼는 것, 몽매한 자를 교육하고 베끼는 것이 중심이 될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아무 끌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사를 해석할 때 이 상황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정의천이나 주자들은 몽매한 자 때문에 곤란하다. 곤몽이라는 건 몽매한 자 때문에 곤란하다보다 이 자체가 몽매한 자가 정말 곤란 곤궁에 처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몽매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주의주를 요 점에서는 고형의 해석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하다. 부끄러운 꼴을 나간다. 험한 꼴을 나가는 인이라는 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못 얻고 오직 나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점사 중에서 요것도 굉장히 흉한 점사에 해당합니다. 곤궁에 대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참 중요한 것이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건데 대개 이런 상황에서는 결정을 하면 하면 할수록 자꾸 뻘로 빠져가 들어가는 상황이 나와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점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점이라는 건 이걸 선택하면 어떠냐라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의 점결을 얻으면은 중지라는 거다. 중지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 일을 추진한다니 할 때 절대로 이걸 추진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면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이나 끌어주려고 나서는 사람이나가 전부 말하자면 사욕을 꾀하는 사람이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기보다는 나쁜 길로 인도할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 이거 선택하면 결국은 곤궁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점이 되는 거죠. 저는 참 그 저도 뭐 그렇게 판단이 뭐 잘 되는 건 아니고 참 저도 정말로 뭐라고 하나요? 그 요즘 애들은 그런 이불킥이라고 아세요? 이불킥이라고 하나? 자다가 이불 찬다고 참 부끄럽고 그걸 저기 젊은 사람 딱 끄덕끄덕 하네요. 이불킥이라고 그래요. 이불 찬다. 부끄럽고 그래가 이불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을 저도 많이 겪었죠. 참 내가 왜 그때 그랬던가 하는 상황을 많이 겪었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조금은 제가 험하게 그 아니 아주 면하 아주 험하게 험한 꼴 잘 안 당한 이유는 제가 제 꼬라를 좀 알아서 그래요. 왜냐면 제가 조직 생활이나 돈 버는 일에는 정말 재주가 없다는 걸 제가 일찍 알았거든요. 정말 일찍 알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일로 꼬시면은 절대 거기 안 빠집니다. 제가 돈 벌 일이라고 그래요. 저 돈도 별로 없지만은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돈 벌 일이면 나까지 왔겠어? 돈 번에 얼마나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나까지 그게 와? 대개 그건 저는 안 믿습니다. 나까지 왔다는 건 대개 사기 아니면 그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제게 알아서 대개 안 따릅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생활 그런데 무슨 뭐 나가 정치라든가 이런 데 나가보라는 거 저 절대 안 나갑니다. 왜? 제가 밖에서 비판은 잘해도 그런 데 나가면은 대개 남한테 패기 줄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밖에서 비판하는 역할하고 진짜 조직의 어떤 장이라든지 그런 걸 맡으면은 맡아서 하는 일하고는 전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밖에서 이 아인으로 어떤 정론을 편다니 하는 건 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윗대가리 딱 앉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나갈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교수하다가 뭐 명망 얻으면 정치에 나가고 싶어 하는 분이 꽤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 나가면은 나는 교수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사표 내고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또 너그러워서 교수들을 뭐 아주 자유롭게 하는데 저는 아주 불쾌해요. 교수 자리가 무슨 담보야? 나갔다가 구태여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와요? 나 그러지 말라는 거요. 그만둘 생각하고 가지. 갔다가 돌아오지 말라. 막 모진 소리라. 나가라 많이 나가지 왜 그거 교수 자리를 담보처럼 차고 했다가 도로 들어오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판단은 비교적 잘합니다. 제가 평생에 그런 자리를 한 번도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갔어요. 두 번을. 감투라고 타는 거 딱 두 번 써봤어요. 하나는 그건 학장은 감투가 아닙니다. 여기 교수님 여기 앞에 선배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학장은 감투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명예직처럼 와서 대충 한 1년 하고 한 후배 교수한테 넘겨주니까 그건 몇을 아니고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전혀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데 학생처장이라는 걸 해봤어요. 대학에서 학생처장. 그리고 또 그 뒤에 사실은 그건 좀 경력이 좀 남을 건데 인문학 단장이라는 걸 해봤어요. 학술진흥재단에 그러니까 전국 대학에다가 인문학 그 연구비 지원하는 단장을 했는데 그건 꽤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 인문학 부흥운동을 HK 사업이라는 걸 제가 주도를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인문학이 그 이 현대에서 조금 맥히고 뭐 퍼지는 게 사실 그 사업 덕도 있습니다. 그때 단군 이래 최대의 인문학 지원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한 연구소에다가 8억을 10년씩 줬으니까요. 선발해가지고 그때 제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지방대학에 제가 출장을 가면 플래카드가 걸렸어요. 송태용 인문학 단장의 방문을 하냐. 제가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하여튼 제가
본 그 심사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걸렸었는데 두 번 했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갑자기 또 제 광 금치란 것 같아서 학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죽어라고 빼다가 학생 최장관에서 제가 총장이 그 얘기를 할 때 제 첫 마디가 새로 된 총장님이 전화를 해서 학교 망할 일 있나요?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조직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조직의 중책을 맡으면 망하는 일이다. 죽어라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했습니다. 왜 했냐? 그랬더니 나중에 하도 한 달을 끈질기게 그러시길래 과 동료 교수한테 물었죠. 내가 학생회장 해도 되겠어요? 해도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송 교수가 기획처장이나 교무처장을 맡는다면 우리도 보따리 싸가며 다니면서 쫓아가며 말리지. 그런데 학생회장을 해도 돼. 제가 어떻게 해도 됩니까? 송 교수 학생 좋아하잖아. 죄송합니다. 저는 평생의 소신이 학생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면 교단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학생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교단에 서는 건 서로 불행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모질어도 학생을 뭐 그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다음에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무리 험하게 그래도 아니라고 할 사람 용기 있지. 제가 좀 그건 있거든요. 150명 옆줄 때는 저도 목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150명 옆줄 때는 험한 시절입니다. 학생 운동이 굉장히 그래도 거세는 시절인데 150명 옆줄은 저도 못 걸고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 아무도 저한테 대든 학생 없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학생 처장은 학생 그렇다고 학생을 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요구해도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송 교수 그거 하면 되는데 학생 처장은 기획력이라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하래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2년하고 또 하래요. 잘했다고. 그때는 죽어라고만 갔죠. 절대 안 한다. 두 번째는 학생진흥재단을 그것도 하라고 해서 누가 딴 개인적으로 이제 전첩 단장이 부탁을 해서 나 안 해. 절대 안 할 거. 딱 잘랐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총장이 불러요. 한 달 넘어서 송 교수 아시는 얘기인데 그때 확장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저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진흥재단 단장으로 가세요. 제가 안 한다고 이미 했습니다. 그래도 가세요. 아니 제가 거기서 지금 학장인데 거기서 부른다고 쪼르륵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급이 같은데. 그랬더니 총장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니 다른 대학에서는 거기 가려고 로비하는데 부르는데 왜 안 갑니까? 대학을 위해서 좀 가주세요. 동료 교수님한테는 제가 변명해 드릴 테니까 가세요. 산림대학 교수가 총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나를 추천한 전 단장한테 물었죠.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왜 거기를 날 추천했어? 그랬더니 그 단장이 그래요. 기획은 제가 다 해놨잖아요. 송 교수님 버티는 건 잘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제가 아니 저 정말로 제가 장관이 뭐라고 해도 제가 버티는 건 해요. 아니면 아니다. 못한다는 거. 그건 제가 하거든요. 그건 버티는 게 중요한 자리라 추천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2년 했더니 그런 대로 그냥 거물급 단장이라고 했대요. 장관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니 이 얘기 했는데 아니 제가 이제 그 중요한 때 그런 판단은 내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막 입을 깊도 하지만은 근데 되게 자꾸 험한 꼴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뭐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서는 자기 나름대로 조언도 구하고 그래서 그걸 벗어나겠다고 뭔가 새로운 일을 벌려요. 근데 꼭 했다 하면은 더 못된 꼴을 보는 거예요. 중재할 줄을 모르고. 그래 정말 그런 험한 상황일 때는 정말 가만히 있는 우리 속담에 있죠. 가만히만 있어도 둘째는 간다. 그런 상황이 많아요. 대개 그리고 험한 상황에 빠지면 조언해주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만 걸려요. 그리고 소인이라 그 뜯어먹으려는 사람 걸린다든가. 그래가지고 뭘 움직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한 상황으로 빠지는 결과가 있는데 바로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해요. 굉장히 험한 상황이 있는데 이거 저는 여러 난개도 있지만 본몽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기 주변에 정말 이끌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 그래서 뭔가 움직이면 험한 대로 빠지는 상황. 이런 상황은 거의 모든 점에서 점이 절대 흉은 별로 없어요. 점괘는
제가 수리중계도 얘기했죠. 수리중계가 늘 나쁜 건 아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상황에 수리중계의 상황에 나오면은 출산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상황이 그 대유교가 아니다. 그건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그런 어려움을 그러한 어려움을 거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런 어려움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 곤몽인 같은 거는 별로 그렇게 희망적인 것이 안 보이는 어려움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이런 때를 뽑으면 정말 이건 두 말 않고 덥습니다. 정말 제가 심사숙고했는데 나왔을 때는 정말 이런 때라면 두 말 않고 덮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곤몽지인 도건시랴. 곤몽, 그러니까 곤궁에 찬 몽매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려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도건시랴 홀로 실에서 멀기 때문이다. 도건시랴. 이것이 이 상정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 주역에서 중요한 이유, 상전은 크게, 절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상전이라는 것도 어떤 시대기산물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오래된 거죠. 그 주역에 대한 오래, 고대의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상전이 중요한 점은 점괘의 해석에 대단히 중요한 단서들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본몽지인을 왜 인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홀로 실에서 멀기 때문이다. 홀로 실에서 멀다가 이 점괘의 해석의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말하자면 보세요. 아까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뜻한단 말이죠. 실은 양입니다. 허가 음이고 소가 음이고 대가 양입니다. 그러니까 도건실이라 강이라고 강할 강자 쓰면은 대개 양이고 유라고 하면 대개 음입니다. 그럼 도건실이라 요 괴에서 요 효만 오직 요 효만이 실에서 다 멀기 때문이다. 전부 주변과 응이 전부 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괘가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점괘풀이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다고 하는 시사, 아주 중요한 시사를 상전에서 주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다른 점괘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 사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 주변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 늘 이걸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 수레준께서 얘기했죠. 자기를 아는 것은 내면 봐서 하는 게 아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면 대개 자기를 안다 하는 얘기. 대개 소인이 있으면 죽다 깨나고 소인입니다. 그런 얘기죠. 이건 뭐 전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보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초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고, 그 다음에 동몽길입니다. 유고는 동몽의 길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몽매함, 아주 여기서는 여러가지 몽매한 어린아이다, 길하다. 어린아이의 몽매함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순진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몽매함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몽매한 어린이다, 길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경지는 전부 몽을 갖다가 우거진 풀로 해석했는데 이제 특이한 해석에 약간 제쳐놓고 있습니다. 동몽길이다. 이건 뭐냐? 자리를 옵니다. 자리를 오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죠. 이 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음유로서 자리는 높은데 그 어떤 역량이라든지 현명함이라든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 2가 지금 스승입니다. 자기의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길하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몽매함을 가진 자, 어린아이 몽매한 어린이.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서 스승을 찾는 어린아이, 그러니 길하다라는 점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대개 지위가 있으면은 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지위에 오르면은 그 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위에 오르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보세요.
꽤 높은 지위에 있는데 굉장히 겸손한 분. 드물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겸손하다고 하는 건 정말 마음을 비우고 정말 옳은 얘기를 청해서 듣고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귀하다는 거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위에 안 맞는 짓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또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근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서 검소하게 군다고 예전에 라면 끓여먹고 그러던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뒷구녕으로 더 큰 부정할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 좀 나쁜 일. 아니 자기가 그 많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라면 끓여먹고 아랫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적당한 품위 유지를 위하고 그만한 사람이 흉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청소 상태 살피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똑개가 제일 좋다고 그러죠? 똑개 아시죠? 똑똑하면 좀 게으른 게 좋대요.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이 죽어요, 그건. 똑부는 아주 나빠요. 원래 지도자는요, 앞에 뛰어갈 때 몇 걸음 앞에서 뛰어가야 뒷사람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한 100m 막 혼자 뛰어가 보세요. 뒤에 박수치고 안 따라갑니다. 적당히 앞에서 우리가 쫓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해주면서 뛰어가면 같이 쫓아갈 마음이 나죠. 혼자 손살같이 내 배고 따라와 그러면 아무도 안 갑니다. 오, 잘 뛴다 그렇죠. 또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아랫사람이 복수입니다. 이 사람이 부지런 똑똑한데 아주 제시도 방향도 자기가 다 하고서는 그냥 막 부지런히 설치면요 아랫사람 피동형이 돼요. 정말 하기 싫어요. 나중에는 자기 일이 아무것도 없어. 조그만 사람이 제시도 다 하고 다 하면은 나는 흉내밖에 안 내요. 그러면 조지가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적당히 게으러서 아이디어는 살짝, 그것도 아이디어도요 아랫사람이 내는 것처럼 해야 돼요. 옆구리 콕 살짝 찔러가지고 자기 아이디어 낸 것처럼 해주면은 아 그거 좋아 그러고 하면은 신바람이 나요. 아랫사람이요. 내일이거든.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아이디어도 내도 막 부지런히 떨고 그러면은요 윗사람은 죽어요. 밑에 사람은 죽어요.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러나 그거 말고는 굉장히 윗사람으로서 마음을 비우고 아랫사람 의견 듣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귀한 사람이라고 보죠. 이 동몽은 바로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자식에게 일을 맡기는 아비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부족한 점을 알고 아랫사람을 인정하고 그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똑똑하지 않은 아이. 그런데 더 흉한 게 있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부지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지옥입니다. 진짜 지옥입니다. 아니 정말 방향도 제대로 못 잡는 사람이 엉뚱한 방향을 설정하고 부지런을 떨어보세요.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그 예전 얘기를 해서 모르겠는데 그 여러 정권 중에 그분이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한 얘기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씨는 상당히 그 말하자면 머리는 안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두환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악의적인 농담도 많이 나왔었죠. 그 전두환 씨가 뭐 미국 가서 그 무슨 머리만 넣으면 IQ 측정하는 장치가 있길래 거기다 전두환 씨가 머리를 넣고 측정하려고 했더니 기계에다 돌을 넣고 장난치지 마시오라고 메시지가 떴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참 약간 좀 비감했던 것이 노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자 덕경이 처음일 겁니다. 태상 하지 유지, 기차 애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이렇게 나오는 게 번역을 합니다.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아랫사람들이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친다 그랬습니다. 태상, 가장 훌륭한 통치는 태상은 하지 유지. 아랫사람이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어떤 사람은 부지 유지인데 하지 유지라고 합니다. 부지 유지, 아랫사람이 통치자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 그러면 좀 심하다고 그래서 대개 후대의 주석가들은 하지, 부지 유지가 아니라 하지 유지로 봅니다. 아래 하자.
아래 하자와 아니 글자는 좀 빨리 쓰면 비슷합니다. 아래 하자는 윗상자는 초상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씁니다. 윗상자는 아래 하자는 이렇게 됩니다. 아, 윗상자고 아래 하자는 거꾸로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초서로 쓰면 이렇게. 초서는요, 그림이에요, 그림. 초서는 정말로 따로. 여러분, 제가 초서 얘기했나요? 1번, 그, 마미 몸에 뭐 붙죠? 이게 무슨 자의 초서인 줄 아세요? 무자의 초서입니다. 무, 이거하고 대응이 되세요? 전혀 안 되죠. 아이우에요, 아자는. 아자는 이렇게 쓰죠. 이거, 이렇게 쓰죠. 이거 편안한 자의 초서입니다. 편안한 자를 초서로 내리겠습니다. 아이우에요. 써이자, 이거 써이자를, 써이자를 초서로 쓰면 이게 됩니다. 아이고, 전부 라리루레리 일본 라리루레리죠. 이건 단일 행자를 초석으로 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지우지나 부지우지가 글자가 좀 초석으로 쓰나 이거 전속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우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래 있는 줄도 모른다보다는 있는 것 정도는 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정도 하는 게 바로 그 성군의 통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게 요순 시대죠. 요임금 때 백성들이 격양가 부른 게 그거죠. 배고프면 뭐 목 마르면 생파도 물 마시고 배고프면 농사에서 밥 먹는데 임금의 은혜가 나한테 무슨 관계냐. 임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임금은 나보다 별로 임금은 내가 느낀 적도 없고 이게 가장 훌륭한 통치라고 노자에서는 얘기하죠. 그 다음 가는 통치는 어떤가요? 애지입니다. 애지. 통치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게 그 다음 가는 통치래요. 그 다음 가는 통치는 외지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한다. 통치자는 외지. 두려워할 외자. 제일 그 더 밑으로 내려가 모지라고 그랬습니다. 모멸한다. 모멸한다. 통치자를. 아 그래서 전두환 씨 그 얘기 들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통치자가 무서웠습니다. 사실 무서운 여러분 그 시절 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박통 시절에 무서웠습니다. 그거 잘못해서 비판 잘못하면 국가원에서 모독죄로 잡혀가서 두드려 맞기도 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아 그래서 그 뒤로는 점점 통치에 대한 정치하는 사람을 모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모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모멸하니까 그 우스운 얘기도 전두환 그 대통령 컴퓨터에 돌을 넣고 장난하지 마시오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미투 시리즈가 두 개가 있어요. 전두환 씨 미투 시리즈가 있고 김영삼 씨 미투 시리즈 아시나요? 김영삼 씨가 아 전두환 씨 미투 시리즈가 뭐냐 미투 그러니까 나도 영어로 나도 갔다 뭐 같이 그러니까 뭐 그때 대통령 미국 가서 만나는데 아이엠 커피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옆에 부인 미투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미쓰리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순자에서가 옆에 있다가 미쓰리 그러니까 미쓰리라고 부르는 게 예 그래도 대답했다고 해서 그게 전두환 씨 미투 시리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씨 미투 시리는 더 험해졌어요. 그 김영삼 씨 발음이 좀 경상도라 좀 엉망이라 영어도 잘 못하고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 How are you 하고 무슨 인사라면 저쪽에서 I am fine and you 뭐 그런 물으면은 미투 그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김영삼 씨가 하와요를 뭐 잘못 기억을 해가지고 와다이 그랬대요. 악하면서 너 뭐냐? 그랬더니 그때 클린턴인가? 농담하는 줄 알고 아이 뭐 허스밴드 오브 힐러리 뭐 그랬대요. 그래 힐러리 남편이다 그랬더니 미투 그랬다. 나도 그렇다 그랬다고. 그게 하여튼 그런 농담이고 아니 그 얘기 아, 갑자기 또 해명이 그렇게 갔는데 그 얘기를 한 거는 전두환 씨가 그렇게 좀 그 군인 출신이라는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걸 전두환 씨는 그걸 인식해서 그런지 똑똑한 사람 쓰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그 강료들이 굉장히 그 당시 알아주던 사람들이 많이 등용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저 아웅산 사태 때 굉장히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애통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웅산 사태 아시죠? 폭탄 터져가지고 그것도 들어보니까 참 현지 가서 들어보니까 참 국가 운명이 그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국가유명이 미얀마가 원래 군부 독재를 하다가 이제 군부 독재를 열고 다방면 외교를 하고 열려고 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한 게 한국과의 정상회담이었대요. 근데 그것도 참 운명인지 그 아웅산교수 참배라고 그 일정을 짰는데 그쪽 의전관이 시간을 착각을 하는 바람에 늦었대요. 전두환 씨가 그게 타서 출발을 하려다가 안 오니까 오면 얘기하라고 좀 신경질이라고 들어갔대요. 영빈관은. 근데 국가 원수가 다 탄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깃발을 꽂았대요. 이게 늦으니까 우리 한번 여행 연습 겸 한 바퀴 돌지 하고 나갔는데 그냥 깃발도 꽂혔겠다. 그 광료 중에 하나가 전두환 씨 비슷하게 좀 머리가 좀 빗겨진 사람이 하나 있었더니 그냥 눌러서 거의 다 죽었죠. 그 두 사람이 다 도망가다가 두 사람이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사살되고 한 사람은 그때 제가 미얀마를 갔을 때 2000년 전인데 하여튼 그때 한 사람 역시 미얀마 감옥에 있었고 한 사람은 전향에서 한국 국정원에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열려둔 것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가 계속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가장 그 뒤로도 인사는 만사다라고 하면서 계속 보면은 저는 왜 저렇게 자기 위주로 사람을 쓸까 하는 역대 정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전 정권에서도 계속 그런 거 느낌이 들고 지금에 와서도 계속 그냥 자기 위주로 뭐 그냥 마음을 비우고 어떤 자기가 어떤 경향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사실 신경을 쓰고 자기와 다른 쪽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번에 문정권 때도 계속 그런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그쪽만 다 그냥 채우느냐. 요즘에 또 많이 들은 게 계속 검사 출신으로 다 채운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고 그러니까 뭔가 통치자로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남의 의견을 듣고 자기 부족한 점을 채우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정말 의심된다는 거죠. 여기 동몽이라고 할 때 정말 자기를 비우는 또 윗자리에 있는 사람 이건 정말 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갈수록 요 동몽에서도 간단한 얘기인데 동몽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생각하고 이런 정괴라면은 굉장히 길한데 그 길함을 어떻게 얻는 거냐. 점을 치면은 휴마다 길하다가 있어요. 대개 이 정괴는 선택해도 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길하냐. 동몽으로서 길한 거니까 그 점, 이 점괴를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고 점을 쳤으면은 동몽길이 나오면 이 점괴는 선택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길함을 얻는 방법이 동몽의 길이에요. 그럼 그때의 자기 처신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훌륭한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길함을 성취한다는 그런 충고가 이 점괘에는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함은 그냥 무조건 선택했다고 길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자기의 자세가 자기를 낮추고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로 임해서 기람을 얻는 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기람, 주역의 중요한 점은 무조건 이것만 하면 기래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기래. 이게 아니에요. 이 기람을 성취하는 방법까지도 여기에 제시가 된 거예요. 기람을 성취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배우는 자세. 이 자세를 통해서 기람을 성취하는 기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전에는 이렇게 얘기할 동몽지례에는 순이 소냐. 동몽의 기람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이냐. 순이라는 건 신과 통한다고 그랬어요. 조심스럽고 아니면 이치에 순응하고 해도 됩니다. 이치에 순응하고 소는 괴는데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겸손해서 얻는 것이다. 공손하고 겸손함에 의해서 이 기람을 얻는 괴다. 이렇게 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교로 갑니다. 상구 경몽 분리 위구 리 어후. 경몽 목매함을 쳐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경몽을 친다. 격자는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매함 그 주의 해석은 목매하는 일을 매질하여 계몽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꼭 매질하여 계몽한다고 할 필요는 없이 뭐냐
목매함을 쳐서 떨어 벗긴다. 그러니까 과격한 강한 수단을 써서 목매함을 벗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경몽이다. 분리위구. 다음에 정답은 분리위구. 도둑질을 하는 데는 분리하고 리어구. 도둑을 막는 데는 이롭다. 이건 뭐 도둑이라고 하는데 공격, 남을 공격하는 데는 분리하고 공격을 침입을 막는 데는 이롭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경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율곡 선생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경몽요결. 경몽요결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까 원구도 그렇지만 책 제목이 주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경몽요결. 율곡 선생은 경몽요결이라고 썼다면 이 뒷얘기하고 이게 상통하는 겁니다. 뒷얘기가 경몽요결이라는 책 제목에 담겨져 있어요. 뭐냐? 목매함을 쳐서 떨어뜨린다고 했으니까 강하게 교육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스승이 두 스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몽께는 2와 6입니다. 스승의 역할하는 것은 2의 스승은 상당히 중의 처합이기 때문에 교육 방법이 상당히 온당하고 중용을 취하는 교육을 택합니다. 그래서 포몽길, 납두길, 자극가 목매함을 포용한 이기라고 납북일 며느리를 말하는 얘기라고 자식이 집안일을 잘 영위하는 것이다. 이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육은 교육입니다. 역시 교육자입니다. 목매함을 뺏기는 존재인데 지금 중에 처하지 않고 극에 처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약간은 극단적인 교육이라고 할까요? 강한 교육을 선택하는 교육자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분리위구 리어구를 대개 어떤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느냐. 분리위구 리어구를 분리위구는 남을 이제 교육에 있어서 남의 잘못을 공격하는 것을 쳐들어간다라고 봐서 이 율곡 선생은 그런 뜻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남의 공격을 이제 바로잡는 데는 이게 불리하다. 그 다음에 거꾸로 뭐냐? 이 어구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공격하는 데는 강하게 좋다. 바로 잡는 데. 그 경몽요결은 어떤 뜻으로 보느냐? 나의 잘못을 바로 잡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주의로 해서는 절대로 자기의 나쁜 버릇이란가 나쁜 점들이 바로 잡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로잡는 데에서는 경몽의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경몽. 쉽게 아예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라고 대충대충 남기다 보면 그게 나쁜 게 굳어져가지고 고쳐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엄해야 된다. 그래서 경몽요결이에요. 경몽요결. 그런데 이것을 이 방법을 아내에게 갖다 들이대면 정말 큰일 나요. 아니 왜 그런데 이게 어디에 해당하느냐.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 돼요. 거꾸로.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거죠? 자기 거는 대개 자기 잘못은 적당히 넘어가고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남 잘못을 막 호되게 막 집행 밀고 나서잖아요. 이런 꼴이 보통 사람들의 행태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잘못에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남의 잘못을 공격하는 데는 너그러워야 되고 오히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함부로 용서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 위구, 리, 어구를 율곡이나 그런 분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질책하게 되면 원수가 많아져요. 원망이 많아지고 그 굉장히 사람이 인격적인 성숙을 재는 여러 가지 책도가 있는데 원망이 적은 것이 인격완성의 일종의 척도가 된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격완성이 된 사람은 남을 원망 안 해요. 첫째, 남을 무지하게 원망하는 사람은 되게 덜 된 사람이에요.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일이든 왜 나오면 남 탓하는 분이, 남 원망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안 된 사람이에요. 덜 된 사람. 정말 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적인 척도가 있어요. 남의 원망이 적어요. 남이 그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적은 사람도 굉장히 된 사람들이죠. 백의 숙제가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옆에 모자만 빗으로 써도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남이 원망하는 일이 적었대. 왜 그러냐? 백의 숙제는 잘못하면 떠나는데 고치면은 언제 네가 잘못했냐는 듯이 다 용서했대요. 백의 숙제는 고치면은 전혀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너그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의 숙제 그렇게 성지청자면서도 그 원망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대개 자기 이익을 쫓아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은 계속 원수를 맺습니다. 원망하는 관계를 맺어서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많다. 첫째로 자기가 남을 원망하는 일이었고 남이 자기를 원망하는 일이 적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가 있죠. 불리이고 리오고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자후의 박책의인 그랬습니다. 궁자후 자기 몸에도 궁자후의 박책의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요새 출전이자 뭐 헷갈려요. 저게 논어에 나오든가 궁자후의 박책의인지 원어는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 몸에 대해서는 스스로 도탑게 책임을 져요. 늘 책임. 그리고 공자 말에 그런 말, 인자는 여사 어진 사람은 활 쏘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활을 쏴서 맞지 않으면 자기에게 늘 돌리는 거죠. 자기에게 자기에게 돌아오지 남 원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늘 원망이 많은 수양이 안 된 사람은 남의 탓을 해요. 박채거인이 아니라 날 남의 탓을 하죠. 이게 아주 인격의 가장 기본 인격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원인도 그래요. 그리고 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자기 이익에 따라주지 않고 늘 의로운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주변에 원망이 적어요. 그리고 의로운 것에 의해서 남을 다치게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원망하는 일은 적대요. 왜? 두 사람은 공도로 통해서 어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공도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그 개인적으로 원망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 관중 같은 사람이 누구 재산을 몰수해서 평생 밥 먹기 힘들게 만들었는데도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는 말이 논어에 나와요. 관중을 칭찬, 관중 포숙이라고 할 때 옛날 그런 얘기 나오듯이 원망 중이에요. 불리이고 리오고는 바로 남과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자기의 잘못과 남의 잘못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남의 잘못은 가능하면 너그럽게,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은 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대개 이건 어떤 뭐 경영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일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뭐 병합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가지 마라. 가능하면 수성해라. 자기 사업 그것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춰서 하라. 이런 주문이 될 수가 있어요. 점례에도 그런 점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점례가 그래요.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단체 조직하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당신 내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내부 단속을 첫째 해라. 그것이 지금 초점이고, 밖에서 당신 방해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막는 것 막고 내부 단속을 해야지 당신이 밖으로 자꾸 공격해 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점선을 낸 적이 있는데, 이런 조직의 문제는 그런 데서 똑같이 이건 적용되는 얘기예요. 도덕적인 교육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어떤 합병이라는 이런 걸 추진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은 방어적으로 운영을 하라.
이런 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궁자욱의 박찬호의 저는 이제 꼭 제가 철학하는 사람이라면 물음표부터 붙이라고 그랬죠. 자기 나무라고 자기의 잘못을 하는데 너무 엄하면 저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기가 갖춰야 될 그 진로에서 자기 용서하는 법부터 배우라고 저는 꼭 또 거꾸로 얘기해요. 그래서 친구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는? 친한 친구가 잘못하면 아이고 이 병신아 넌 그것도 못하냐고 가서 구박을 해요? 어떡하나요? 친구가 만일 잘못하고 한 친구가 아주 잘못한 것 때문에 상처하고 비탄 그럼 어떡해요? 좋은 친구는? 위로부터 하죠? 위로부터 합니다. 위로. 야 모두 그럴 수 있어. 너무 그러지 마. 그리고 위로해주고 다음에 잘해야 되지. 뭐 이렇게 저는 저도 자기도 친구처럼 사귀어 나가야 된다고 믿어요. 꼭 자기를 나무랄 때 너무 자기가 과거에 해온 짓을 생각 안 하고 막 자기를 구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아이고 병신 이것도 못했냐고 스스로 구박하면 안 돼요. 내가 애초에 이런 잘못을 범한 만한 짓을 해왔지. 그리고 또 남들도 이런 잘못 범할 수 있어. 너무 우리 의기소침하지 말자. 그리고 자기도 친구 위로하듯이 달래가야 돼. 달래세요. 처음에 달래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잘못 또 하지 말자고 엄하게 그때 단속을 해야 되죠. 대개 자기를 나무래기를 막 그냥 그거 함부로 막 하는 분들은요. 다음에 또 잘못할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친구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경몽이라고 해서 너무 자기를 엄혹하게다 쓰면 안 되고 다음에 다시 잘못하지 않게 하는 것은 친구 나무래듯이 처음에 부드럽게 감싸면서도 엄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쭉 살다 보면 자기가 진정한 자기 친구가 돼요. 오래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친구 되는 거지 너무 자기는 평소에 관리 잘 안 하다가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냅다 갔다 나무래면은 친구가 나 도망가는 것처럼 자기도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은 말은 안과 바퀴를 그려져서 못되게 되는 거니까 경몽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엄하게 하는 게 아니다. 엄하게 잘못은 분별하되 분명하게 정서적으로는 자기도 달래가면서 차츰차츰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경몽의 길이다 라고 저는 또 거기다 물음표를 찍고 제 나름대로의 주석을 붙입니다. 경몽도 무조건 엄하게 하는 것이 경몽의 왕도는 아니다. 잘못을 분명하게 바로잡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조건 패는 팬다고 하니까 이상하네. 두드리는 그것만이라는 것이 경몽의 왕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주입니다. 이건 성주. 외람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나서 명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명강하겠습니다.